안녕하세요. 오늘은 학교 숙제 낙한 꽃을 심어볼게요. 그게 심기 전에 휴지에 싸고 물을 뿌리고 이 상태로 하루 지나고 흙에 심겠습니다. 하루가 지나서 뿌리 나왔습니다. 이제 여기 계란팩에 씨앗을 심을게요. 먼저 이 흙을 조금만 넣어요. 한 개씩 넣어요. 확찜어냈다. 많이 컸어요. 분잎도 나왔어요. 이제 이 시간들을 이사시킬 거예요. 지금 이사 만드는 중. 이사할 화분 준비해요. 이제 이 망을 여기 구멍에 넣고 흙이 안 쏟아지게 막아요. 이제 거름이랑 흙을 섞어요. 먼저 화분 안에
가서 싹을 꺼내요. 컸어요. 분잎도 많이 나왔고 동굴이 일세에 적기 시작했어요. 분잎 먹었다. 많이 자랐어요. 싶은데요. 좀 아쉽지만 자를게요. 불쌍하지만 잘랐어요. 자랐어요. 했지만 예쁜 꽃이 폈어요. 씨앗도 생겼어요. 많이 폈어요. 열매가 말라서 씨앗이 보이고 있어요. 오늘은 이 씨앗을 걷어서 모아보겠습니다. 껍질을 뜯어보겠습니다. 3개에 전부 씨앗이 14개 들어있었어요. 심었을 때랑 같은 검은 씨앗이 나왔어요. 이제 봄이 시작한 나팔꽃의 관찰이 끝났어요. 이
씨앗은 내년 봄에 또 심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예쁜 꽃을 심어보세요. 그럼 안녕.